보셨죠? 그죠? 여인이라는 게 보시잖아요. 알파치노 주연의 그 알파치노가 이제 그 주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퇴역 장교예요. 장교. 그런데 이분이 장교로 퇴역을 했는데 이 눈이 안 보여요. 시각 장애가 왔어요. 그래서 너무 삶이 고달프고 시각 장애라는 것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.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앞을 못 보니까 이 혼자 여행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자기하고 같이 동행해줄 사람을 구하죠. 근데 이제 그 대학생을 하나 구하는데 찰리라는 학생을 이제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 주인공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앞을 못 보지만 그 지나가는 여인의 향기만 딱 맡아도 이분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색의 옷을 주로 입고 또 무슨 향수를 썼는지를 다 알아맞추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앞에 처음 만